청장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지난해 7월 관세청장에 취임하신 이후에 이번이 대구 방문 처음이신데요. 이번 취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. 예, 제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. 예. 뭐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선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일선의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행정의 방향 이런 것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방문했습니다. 네, 대구 지역에 특히 섬유업체들이 많은데 대부분 중소업체들입니다. 이런 관세청 지원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습니까? 제일 중요한 건 FTA일 것 같아요. FTA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 가면 우리하고 이 협정을 맺어놓으면 그 관세를 거의 훨씬 낮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규정도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주된 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역의 섬유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FTA 활용률이 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좀 영세업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하고 많이 또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관세행정의 중점 추진 방향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. 그 형식적인 어떤 법률 적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확실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그리고 또 경미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계도를 한다든가 좀 가볍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지금 그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지금 곧 개최될 건데요.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그 국경을 지키는 것,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또 불편이 다소 좀, 그러니까 검색을 훨씬 강화할 거기 때문에 불편이 조금 초래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